네, 밤사이 서울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네, 제설 작업이 덜 된 곳에서는 교통 정체가 빚어지고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지하철 운행이 잇따라 지연되며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번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수빈 기자. 네, 서울 신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리면서 약 13cm 정도 쌓였습니다. 아침부터 분들이 상가 앞이나 주변 골목길에서는 많은 분들이 보행자들의 통행을 위해 눈을 치우기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좁은 골목길에서는 아직 눈이 그대로 남아 있어 시민들이 오가는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쌓인 눈으로 서울 지하철 운행이 곳곳에서 차질이 빚었는데요. 5호선은 강동 고덕지구 선로 결빙으로 열차의 기지 출고에 어려움이 생겨 평균 25분가량 연착되기도 했습니다. 1호선, 2호선, 7호선 등도 10에서 20분 정도 지연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 제설 대책을 2단계로 격상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어젯밤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도로 3개소와 국립공원 8곳, 238개 탐방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지에서도 쌓인 눈으로 인해 통신 케이블 처짐, 차량 오토바이 고립이나 미끄러짐 사고, 가로수 쓰러짐 신고 등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울 전역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는 오전 9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현재 눈도 거의 잦아든 상태인데요. 다만 이면도로나 버스 정류장 주변 등이 결빙됐을 수도 있으니 외출 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차간 거리 확보에 충분히 거리를 확보하시고 감속 운행을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당동에서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